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 내 택지지구의 토지를 소개합니다.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숲이 조성되는 곳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외곽에 용봉산과 수암산이 서로 이어져 있는 곳 아래 내포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 막바지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택지지구의 구획이 깔끔합니다. 도로도 시원하게 잘 뚫려 있군요. 아파트 숲 옆으로 간간이 단독 주택들이 들어선 택지지구가 보이는데요. 소개해드릴 토지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 280.7제곱미터, 약 85평 한 필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의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있으므로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보이는 주택처럼 단독 주택도 좋지만 다가구나 상가 주택도 가능한 이 토지는 평당 200만 원, 전체 1억 7천만 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택지지구 사이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고 맞은편은 왕복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다른 한 면은 보행로가 접해 있어 3면이 D자형으로 길과 접해 있는 형상입니다. 인근의 나대지는 밭으로 사용 중인 곳도 있네요. 계획적으로 공간을 구획해 놓은 이곳은 모든 시설이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전봇대와 거미줄 같은 전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모양새입니다. 단독 주택들도 저마다 특색 있게 지어졌습니다. 내포 혁신도시 생활권인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봅니다. 버스 정류장은 직선 거리 120m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각급 학교는 도보 10분 내외 거리이고 충남 도청과 삽교읍사무소, 내포 출장소는 자차 5분 거리인데 도보로도 20, 30분이면 갈만합니다. 서해선 삽교역 신설 소식도 있죠. 삽교역은 자차 7분 거리입니다. 나대지에는 여름 땡볕을 받은 풀들이 무성하네요. 소개해드릴 토지도 역시 풀이 무성합니다. 4차선 도로 옆 인도와 본 택지 사이의 길을 따라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로변과 대지 사이의 차단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택지 사이의 이면 도로도 깔끔합니다. 개성이 있는 단독 주택들이 모두 들어서면 내포 신도시 내 멋진 단독 단지가 되겠지요. 두 블록 정도 떨어져 지어지고 있는 공립 유치원은 25년 개원 예정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새로 유입될 주택 단지의 젊은 엄마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공립 유치원이니 교육의 질은 보장된다고 할수 있죠. 길 건너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상가 주택을 지어 1층은 예쁜 카페를 운영하고 2층은 생활 공간으로 꾸며도 좋을 것입니다. 충남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올해 안에 서해선 고속철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내포 혁신도시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이곳에 예쁜 단독주택을 짓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한 근린 상가주택을 지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